페이지원 XF바디의 메뉴 설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정보 표시창이자 메뉴를 다양한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보이시는 거의 모든 아이콘의 화면을 숫자들이나 문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터치 조작이 가능합니다. 메뉴의 진입은 우측에 있는 두 가지의 버튼으로 진입하고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 상하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터치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3 다이얼, 3개의 다이얼을 지원해주는 기종으로서 메뉴에서의 조작은 다이얼로 이용했을 때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리합니다. 메뉴 구성은 캡처 셋업, UI 셋업, 로드 셋업, 세이브 셋업, 툴, 파워 매니지먼트, 어법 뭐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캡처 셋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셋업은 AF 모드를 AF 스팟, 하이퍼 포컬, 에버리지까지 세 가지, 싱글, 컨티뉴어스 두 가지의 AF 드라이브, AF에 대해서 초점과 릴리즈에 우선 두는 것, AF 보조광 설정, 셔터, 전자우선, FPS, 리프 셔터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고요. 뭐 플리커 관련 기능인 것 같습니다. 노출 보정에 대해서도 3단계 세 가지 스텝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손막 동조와 후막 동조 다양한 기능들을 지금 해당 기능은 미러쇼크가 있고 좀 1억 5천만 원 하다 보니까 진동을 극단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 지연 시간을 통해서 충격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커스 스트림, AFR 모드 약간 특이한 상당히 개성적인 기능이 되겠는데요. 자세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렌즈에 대한 설정, 자동 노출. 자동 노출 관련해서 원샷 AE에 대한 설정을 조리개 셔터 속도 감도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역시 마찬가지로 설정을 변경시킬 수가 있고요. 프로포터라고 해서 조명 관련한 기능들을 지원해주고 있고 프로포터와 협업을 통해서 해동 관련한 자세한 기능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캡처 셋업이었고요. 다음에 UI 셋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컨트롤 셋업에 대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론트 다이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용한다든가 조리개 우선을 넣었고 모드로 바꿀 수도 있고요. 방향을 정방향, 역방향 전환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론트 사이드 리어 3종의 버튼을 다이얼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리개, 감도, 셔터 속도 이렇게 핵심이 되는 기능을 할당을 시켜서 저의 편의에 최적화시켜서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요. 레이아웃은 간단하냐, 클래식하냐, 뭐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해줘서 아까 최초에 보셨던 상단에서의 메인 기능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양하게 설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화면의 방향도 정방향과 역방향을 설정시킬 수가 있고 아이콘 컨트롤러라고 해서 아이콘은 여기 이 부분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HDR, 뭐 하이퍼 포컬, 드라이브 모드, 셀프 타이머, 미러 락업, 측광, 드라이브 모드 이런 기능들을 하는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터치스크린에 대한 기능은 끄거나 끌 수도 있고요. 잠글 수도 있고요. 캡처 시에 팝업되는 이미지 메뉴도 설정할 수 있고요. 툴 기능이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툴 기능을 보여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걸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에 대한 부분도 몇 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화면 밝기 설정입니다. 자동 밝기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커스텀 항목, ABC 항목에 대해서 설정을 저장시킬 수 있고 불러올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툴에 대한 세부적인 기능들을 해당 메뉴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파워 매니지먼트, 전원 관련해서 화면을 끄고 전원을 끄고 미러에 대한 포지션을 다운을 결정시킬 수가 있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펌웨어에서 요즘 시스템 펌웨어는 1.03 정도로 출시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스템이 완벽하게 안전하지는 안정도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다양한 촬영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수준이 되었고 꾸준하게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세부적인 기능을 지원해주고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과 버튼과 다이얼을 통해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일반적인 양산형 카메라와 전혀 다른 메뉴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간 불편함이 있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정도만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익숙하게 오히려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런 메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후속에서 아래에서 디지터백 인 IQ4의 메뉴를 살펴볼 수 있는데 바디 설정과 관련한 것들은 IQ4에서도 직접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XF 메뉴에서는 IQ4 자체의 화질 설정 같은 부분들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바디와 백에 대한 설정을 각각 좀 다르게 설정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